요것만 공부하시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요것만 공부하시면. 구성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아홉 개 별이죠. 이제 여기에는 아홉 개 별과 또 구궁이라는 아홉 개 궁전이라는 뜻인데요. 요 궁전은 이제 줄여지게 집, 나라, 어떤 장소를 뜻하는 아홉 개 궁을 아홉 개 별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홉 개 궁을 아홉 개 별이 돌아다니는 게 구성학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분이 일이라는 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일이라는 별이 올해는 뭐 감궁에 갔다가 내년에는 곤궁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바꿔갈 때마다 뭐가 달라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별을 남자라고 치고 궁을 여자라고 치면 내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죠. 그죠? A 여자랑 살 때랑 B 여자랑 살 때랑 삶이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 여자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요것이 주체지만 결정하는 것은 구궁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궁에 가 있느냐가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요것이 바뀌는 것이 뭘로 바뀌냐? 연월 일시 요 네 개로 바뀌는 거죠. 요것밖에 없습니다. 연월 일시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 갔느냐에 따른 거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걸 공부를 하는 것이 구성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낙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낙서라는 것은 뭐냐면 낙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낙수라는 강이 있어요. 낙수라는 강에서 8괘 9궁의 이치가 있는 거북이가 한 마리 딱 나옵니다. 거북이가 나오는데 그 거북의 등에 글씨를 써놓은 거죠. 이런 글씨를 써놨다는 말입니다. 거북이 등을 아홉 개로 이렇게 갈랐을 때 거북이 등을 이렇게 갈려면 아홉 개가 되죠. 거기에 글씨를 써놨다는 얘기죠. 근데 글씨의 숫자를 보니까 여기에 1이 있고, 그죠? 여기에 6이 있고, 여기에 7이 있고, 2가 있고, 9가 있고, 4가 있고, 3이 있고, 8이 있고, 중앙에 5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신구낙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구낙서라고도 얘기하죠. 신령스러운 거북이의 낙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거는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4, 9, 2는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15. 15죠. 네. 3, 5, 7, 15죠. 8, 1, 6, 15죠. 또 밑으로 15, 15, 15. 그죠? 이렇게 해도 15. 그죠?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서 사방, 팔방이 전부 합쳐져도 15라는 수가 되는 요걸 15 마방진이라고 그러죠. 15 마방진인데 마방진이라는 말은 마술 같은 방위의 진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냥 마술 같은 방위의 진법이다. 요걸 많이 쓴 사람이 제일 잘 쓴 사람이 팔진도를 쓴 제갈량이죠. 제갈공명. 그래서 요것의 시조가 됐고 이것이 발전해서 뭐가 됐냐면 기문둔갑이 됐죠. 그래서 기문둔갑과 구성학은 상당히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진 않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린 요걸 쓰는 거죠. 구성학은 요걸 쓰는데 이제 요거는 숫자고요. 그렇죠? 여기에 궁이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건궁이라는 궁이 들어가고 하나만 쓸게요. 건궁. 태궁, 건궁, 위궁, 중궁. 이렇게. 이렇게 해서 궁이 아홉 개가 되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일과 감은 같은 곳에 태어났죠. 즉 감궁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일백수성입니다. 그럼 둘은 뜻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같습니다. 니꼬릅니다. 이렇게. 건궁은 6과 같고, 태는 7과 같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아홉 개의 별과 아홉 개의 궁이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된 거죠. 요것만 공부하시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요것만 공부하시면. 지금 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없죠. 예? 그냥 숫자하고 뭐 궁 몇 개 쓴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요. 다른 의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한자로 쓰겠습니다. 이게 아까 쓴 대로 그랬고 이번엔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썼던 거와 숫자는 동일해요. 그죠? 다만 뒤에 옆에 뭐가 붙었죠? 일백수성 이렇게 붙었죠. 요거는 감궁이고요. 즉 감궁에 일백수성이 태어났는데 요 일백수성의 뜻은 뭐냐면 일은 순서를 뜻하는 거고요. 백은 색깔, 하얀색. 수는 오행.
이런 별 이 뜻이고요. 600 금성입니다. 6인 숫자 100은 하얀색, 금은 금성.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홉 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지가 딱 12개가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냐면 일백수성에는 자만 포함되고요. 800토성 간궁에는 축과인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궁은 축과인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개념이다. 즉 축의 뜻과 인의 뜻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보죠. 자, 감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궁은 이 감자가 무슨 감자냐면 구덩이 감자입니다. 구덩이면 안으로 파인 거죠. 그죠? 안으로 파인 거죠. 그러면 물이 만약 거기 있으면 어떻게, 물이 고이나요? 안 고이나요? 구덩이에 파였으면. 어둡죠. 그죠? 그 다음에 자는 한번 보십시오. 자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시간적으로. 좀 똑같잖아요. 구덩이니까 어둡고, 물이니까 안으로 고이고. 그죠? 어두울 때 우린 뭐 해요? 자, 그럼 하나 더. 손가락에 반지를, 결혼 반지를 어디다 끼나요? 여기다 끼죠. 왜 여기다 끼나요? 여기. 여기, 요 자리가 뭐예요? 지지 따질 때. 자잖아요. 자자리에다가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 날라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뜻이 다 있다는 뜻이다. 뜻이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감궁에 갔어요. 이제 내가 어느 누구든 간에 감궁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감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그죠? 그 나라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 어떤 짓을 해야 돼요? 어둠 속에 쌓여 있어야 되죠. 어둡잖아, 자시니까. 그 다음에 자월이면 11월, 음력 11월, 양력으로 12월.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춥고 어두운 곳에서 사는 거죠. 그럼 근데 춥고 어두운 곳에서 살면 어떤 걸 못해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겨울에는 여름보다 활동을 아무래도 적게 하죠. 활동을 못하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뭐가 발전할까요? 정신적인 게 발전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각 궁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내가 어느 궁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구성학입니다. 그것이 구성학입니다. 그래서 요 별들과 궁이 각각 따로 놀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갔느냐를 따졌을 때 그것이 구성학으로 보는 운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은, 즉 구성이죠. 구성은 움직입니다. 구궁하고 지지는 안 움직입니다. 고정불변의 위치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움직이고 요 구궁하고, 그러니까 감궁과 자는 언제나 이 자리고요. 일백수성은 뭐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뭘로? 연월일시로. 연월일시로 네 번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에 움직였을 때가 연운세가 될 것이고, 월에 움직였을 때가 월운세가 될 것이고, 일에 움직였을 때가 일운세가 될 것이고, 시에 움직였을 때가 시운세가 될 것이고,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방법하고, 그죠? 판대긴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어떤 뜻만 아시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성학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죠? 아홉 개의 의미만 알고, 그죠? 어떻게 다니는지만 알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다 지지까지 붙여놨으니까 계략적으로, 아, 감궁은 자랑 같다는 얘기구나. 이런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진궁은 묘랑 같네요. 그죠? 직금은, 계절로는 지금 여기 와 있죠. 사롱, 목성, 또 손궁. 그죠? 지금 요 계절에서 가장 심한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죠?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람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보시지만, 여기 바람입니다, 여기가. 여기 묘를 보면, 묘월에는 어떤 게 묘월이죠? 묘월에 그냥 대체적으로 만물이, 여기가 봄이잖아요. 봄은 본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위대한 얘기인데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겨우내 삭막해 뜬 나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 싹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싹이 보이니까 새싹이 보인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희망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희망이 보이는 계절이 묘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이죠. 그냥 간단하게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이렇게 네 개가 딱 갈라지죠? 여름은 무슨 뜻일까요? 여름은? 요거죠. 요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름. 이거는 연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열린다는 뜻이죠. 문이 열린다, 연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죠. 요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여름에 우리 꽃이 개화됐다고 보죠. 꽃이 피었다라는 뜻이죠. 꽃이 피면 무슨 뜻이에요? 꽃잎을 잘 보세요. 꽃잎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닫혀 있다가 이때가 되면 딱 열리죠.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수정을 하지. 그죠? 수정하기 위해서 여는 거죠. 여는 거죠. 문을 여는 거죠. 문을.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문이 열린 다음에 열매가 맺히죠.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생긴 거죠. 열고 열리는 거죠. 이건 갈무리 한다는 뜻이죠. 갈무리 한다. 이제 왜 갈무리를 해야 되냐 하면 완벽한 씨앗이 된 거죠. 이때가 여기서 씨앗이 생성이 됐지만 요 과정을 거쳐서 컸죠. 커가지고 새로운 씨앗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씨앗이 됐으니까 그걸 갈무리해야. 왜 갈무리해요? 여길 지나서 여기가 와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여기서부터 갈무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은 뭐냐 하면요, 겨우겨우 산다는 뜻입니다. 겨우겨우 산다 이런 뜻입니다. 가을까지 생산해낸 알곡으로 씨를 남겨놓은 나머지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겨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이렇게 계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해도 벌써 아, 좀 얘기가 되잖아요. 칠적 금성이신 분은 가을을 주된 성격으로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보관하거나 뭔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게 되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가장 씨앗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